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을 맞아 한 장소에 모일 수 없지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각 가정에서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거느리고 평안 날 때에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지옥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 돌보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서서 주의 얼굴 그루할 때 주의 향기 퍼부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봐서 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고 고난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모여 아버지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에 하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없이 매주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며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애곡된 생각과 이념에 집착하여 거짓과 편견이 가득한 세상의 말에 내로남불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헛되고 어리석은 말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모든 헛된 말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만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용서, 겸손, 순종, 헌신, 희생, 온유한 마음 등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와 주님과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하나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받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삶의 터전을 잇고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병을 극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담당자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각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주님을 진솔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병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과 함께 하시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땅끝까지 나가 충성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시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산지에 많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저희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가정 예배와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선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뚫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이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코로나 비상사태로 그 해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6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전염병과는 다르게 그 전염성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미국에서는 요즘 하루에 약 2천 명, 지금까지 누계로 약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북미 지역은 미국에서 제일 처음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초기에 큰 걱정과 우려를 불러왔지만 근래에 미국 내에서 그래도 전염병 확산을 모범적으로 억제한 지역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어떤 지역도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주는 일찍 코로나 감염이 퍼지다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정부에서 내린 외출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중단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외출 금지령이 언제 해제되고 사람들이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예측이 거의 매주 바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계속 밀려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기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까마귀나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구든지 염려한다고 자기의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가장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걱정한다고 우리의 과거가 바뀌지 않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도리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 두려움이 되어버리고 시야를 가리우게 됩니다. 길이 보여야 갈 수 있는데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 되시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죄와 역기능, 상처에 물든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이 잘못 굴절된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보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가는 길에 피해야 할 위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면,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갈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피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에 함몰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특별히 내 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 우리 자녀들, 나의 격려와 위로의 그 한마디가 필요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만 바라보며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마음이 눌려 한 주간을 지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의 그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매일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네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will pass.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여러분 한번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도 다 지나갈 것이요, 지금 온 세계를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게 한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비상사태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운 재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발생했지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확산되는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부른다는 이런 새로운 영어 단어를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찌 이렇게 통제도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전염병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은 죄 때문에 병들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죄 때문에 병들고 고장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을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아니라 호주 대륙 전체에 몇 개월 동안 진화가 되지 않는 산불이 번졌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비를 보내주시고 나서야 그 산불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기후와 환경만 병들고 망가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정치가 병들었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병들었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죄로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그와 맺은 영원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땅이 깨어지고 갈라져 진동한다.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와 토네이로가 밀려오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천수목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온 세상이 죄로 병들고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시는데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에 복종하면서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그 날을 온 피조 세계까지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인데 우리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눈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Turn your eyes unto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송시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서 전쟁과 재난이 질병이 많던 시대를 그들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났고 어느덧 시온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산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데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그들이 살아갔는데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변해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공항에 사람들의 여행하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가방에 액체를 소유한 채 탑승할 수가 없게 되었고 탑승 후 입국까지 부모님을 더 이상 배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될 것인데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으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od. God is faithful.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성품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 위에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둘둘 말아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내리칠 때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 선포될 때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향해 선포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도 다 듣도록 또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갈 길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함몰되어 내 시야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 직장에 이 직원들을, 손님들을, 나의 기도가 필요한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며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런 진리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많은 변화와 이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태 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외출 금지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만 머물다 보니 교우들 간에 함께 만나 교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연초에 목적 40일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소그룹들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서로 끈끈한 정도 생기고 강력하게 이 단합된 소그룹이 생겼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라도 소그룹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우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고 어떤 그룹은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함께 보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성도의 교제를 계속 진행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나 홀로 이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가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강물을 지나갈 때,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단순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거기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소그룹을, 우리 가정, 나의 삶을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무섭게 번져나갈 때 그 코로나의 근원지인 우한에서 보내온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봉쇄된 도시에서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과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노란색 방호복을 입었는데 전도지와 마스크를 함께 나눠주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그 도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담대하게 확성기로 선포하는데 공안도 경찰도 막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공안한 사람이 그 전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다가와서는 건네주는 전도지와 마스크를 하나 받고는 사라집니다. 얼마 뒤에 공안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전도지와 마스크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인도의 현지 선교사 메샥 목사님이 사진을 몇 장 보내오셨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인도의 총리 모디 총리가 국가 봉쇄령을 내려서 13억 인구의 인도가 온 나라가 완전히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극빈자들입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굶주려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메샥 목사님이 함께 제자 훈련하시는 목회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겠다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고 찾아가서서 시각장애인 60여 가정과 트랜스젠더 30 가정에게 쌀과 야채를 한 바구니씩 한 자루씩 담아 전달하는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코로나 재난 중에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며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현지에서 가장 소외된 인도 정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런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간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는 징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이 사태의 위기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 우리 가정,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교우들을 돌봐야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그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보이시거든 은밀하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베풀고 나누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혼자의 힘으로 돕고 섬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소그룹과 함께 나누어 함께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시선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성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으로 나를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걱정, 염려, 두려움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서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 염려, 두려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매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며 이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때에 다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소망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가정을, 자녀들을, 또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신 가장 최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앞에 보이는 변화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사랑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